이제 1세트 정관장 여배선 세터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혜림 쪽으로 간 서브 어렵게 받고 부키리치 스파이크. 야, 이건 부키리치 선수가 이 1득점 정말 이상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처음을 딱 시작하는데 이혜림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담이 이혜림 선수에게 굉장히 가중이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돌려줬습니다. 예. 이윤정 세터의 서브. 지하 쪽을 향했습니다. 약간 흔들렸고 똑같이 한번 흔들렸고 이성이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임명호. 부키리치 스파이크가 어택 커버. 붙은 볼. 아, 배우다가. 아, 예. 이래서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지금 뭐 때릴 수 있는 어떤 각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상대의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깊은 사각 잘 봤어요. 네. 진짜 안 보이는 곳이었는데. 네. 예. 이대영 앞서는 도로공사. 자, 지하가 리시브가 한번 흔들렸었고요. 이번에 이소영 쪽으로 갑니다. 빠르게 씁니다. 자, 이혜림이 잘 받고 대윤아 그 앞에 정호영 유형을 로킹. 여배선 세터 드라우미 지하. 하지만 어택 커버 메가. 이번에 메가가 뜹니다. 블록아웃. 자, 뭐 메가 선수, 지하 선수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이 4라운드, 5라운드부터 이 폼이 너무 좋아졌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한번 끊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일 감독이 뭐 마음을 다해서 오늘 경기 공백으로 쭉 열려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중요한 오늘 승점이 3점 걸려 있어요. 맞습니다. 이소영 서브. 자, 임명욱이 받아 올립니다. 부키리치 성공. 자, 오늘 뭐 부키리치 초반 출발 상당히 좋고요. 특히 도로공사가 이 높이와 수비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이혜림 선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지지만 높이를 올렸다. 자, 그런 방안을 했습니다. 예. 서브 배윤아. 역시 지하 쪽으로 갑니다. 지하가 맞고 스파이크. 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하네요. 예. 네. 일단 김종민 감독이 오늘 지하는 무조건 맞겠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나차를 아포지스로 하면서 지하와 타나차를 지금 맞게 하고 있거든요. 맞물리면서. 네. 게다가 지하 쪽으로 서브가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서브 정호영. 속공 4위, 블록킹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명욱이 잘 받았고 빠르게 김세빈. 여배선이 백토스. 메가가 빈자리 가운데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후반부로 왔을 때 특히 이 메가 선수가 1라운드 때 폼을 지금 다시 찾았고요. 저는 이 메가 선수의 무엇보다도 이 강약 조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안 됐던 2, 3라운드 때는 강약 조절이 안 됐었었나요? 네.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을 좋아졌죠. 예. 타나차의 첫 공격이 득점이군요. 타나차. 자, 부키리치 선수가 초반에 어떤 공격을 좀 끌어주면서 타나차 선수도 블로킹 그리고 공격에서 지금 자신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선물을 받은 4명의 외국인 선수가 다 지금 득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대로 여기서. 아, 네. 이건 뭐 노련함이 묻어난 거죠. 자, 지금 뭐 여매선 세터가 뭐 그야말로 페이크를 잘 쳤고요. 그렇죠. 자, 이건 뭐 김세빈 선수가 넣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안고 떨어지면서. 네. 여배선의 페이크 성공이었습니다. 4대4 동점. 메가의 강한 서브 걸리는군요. 자,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문정호 선수가 스타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나차라든지 이혜림 선수에게 적극적인 서브 공략이 필요합니다. 네. 타나차의 서브. 지하 쪽으로 갑니다. 여배선이 지하가 받고 짧게 속지 않습니다. 이혜림 어더 퍼스로 지하의 스파이크. 타나차가 건져 올립니다. 부키리치 후위에서 이소영 아근진이 올렸고 지하 스파이크 크게 튀면서 아, 타나차가 봤습니다만 터치넷. 득점은 정관장. 아, 지금 어찌됐던 지금 유어브리킹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범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하 선수도 빠르게 좀 위에서 때려내야 됩니다. 예. 상대가 지금 받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세빈의 터치넷. 서브 지하. 강한 서브. 임명호 정확히 받고 속공으로. 그러나 유효 블로킹
그 이후에 백퍼스로 성공! 메가 후위 네. 공격! 자, 선택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김세빈 선수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모션이 갔기 때문에 반대쪽을 역으로 잘 엮었습니다. 네. 자, 완전히 1대1 찬스 상황을 만들어줬죠. 네. 그렇죠. 굉장히 만족하고요. 예. 메가가 3득점째 염혜선과의 호흡 좋습니다. 계속 서브 지아 서브에이스 지아 안쪽에요. 오늘 지아 메가 함께 터집니다. 자, 특히나 코스 선택이 정말 절묘했고요. 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계속 정관장이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네. 자, 이혜림 선수 쪽으로 공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안쪽 그리고 이혜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아 코스 어디로 다시 갑니다. 이혜림 이번에 잘 받고 본인 스파이크로 만회하는군요. 자, 빠르게 잘 돌려줬죠. 네. 사실 뭐 공격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이혜림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 부분을 본인이 받고 아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김세빈. 자, 이 모양으로 이 모양 하지 않고 다물고 서브합니다. 그만큼 집념이 넘칩니다. 블로커. 네. 이혜림 하지만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공사가 상대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어떤 공격에 유오브루킹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김세빈 선수의 루틴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입 모양이 없길래 저도 당황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루틴을 바꿨군요. 주전 스파이크 건져 올립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 받지 못합니다. 자, 1세트 접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8대7 정관장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이번 시즌 5라운드 맞대결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팬들이 또 많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뭐 지금 정관장의 어떤 경기 흐름도 너무 좋고요. 또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휴일을 맞이해서 많은 팬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복을 입은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 많은 응원 도구도 보이는 설 연휴의 양 팀의 대결입니다. 8대7로 한 점을 앞선 정관장. 박은진 서브. 하나차가 받아 올립니다. 후위에서 부키리치. 아, 그러나 나갔군요. 자, 사실상 그 호흡은 좋았거든요. 네. 자, 너무 많은 각도를 냈고요. 예. 아무래도 뭐 블로킹이 왔기 때문에 좀 의식이 된 거죠. 그렇죠. 연속 서브 준비하는 박은진. 자, 쉼 호흡을 깊게 하고 박은진 서브 준비. 낮게 들어갑니다. 이혜림이 받았습니다. 다시 갑니다. 아, 이번에도 또 나갔군요. 아, 사실 지금 사이드 양쪽 사이드의 블로킹이 조금 낮은 쪽으로 지금 이윤정 선수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자, 연속적인 범실이 나왔습니다. 예, 작전 시간 요청하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공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빨리 찾아야지. 앞에 놓고 찾아서 네가 때려야 되는데 밑에 먼저 들어가니까 공이 길게 나가지. 정확하게 자세 잡고 해. 네. 움직이면서 하지 말고. 네. 야. 야, 다 좋아. 좋으니까 안에서 표정 관리하고 화이팅 하고 하자. 뭐? 야, 사실상 뭐 1세트 같은 경우에 이 도로공사가 만약에 문정원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할 때 보면 오른쪽에 블로킹이 났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정관장의 왼쪽의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면서 어려운 경기였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는 타나차 선수를 아포짓으로 보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연속적인 범실이 나오면서 지금 점수의 균형이 살짝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코스를 타나차 쪽으로. 이동국이 배에다가 짧게 가운데, 잘 봤군요. 네. 오늘 빈 곳을
다 봅니다. 아, 오늘 배윤아 선수가 손가락 끝 감이 좋네요. 예. 네. 자, 이동을 하면서 사실 이동을 했을 때 가운데라든지 지금 블로킹 뒤쪽 이 공간이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뭐 선수들은 설날을 즐기지 못하겠습니다. 먼 훗날 만두 빚을 때 손감각 좀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잡아 올립니다. 올려줍니다. 불키리시가 뜹니다. 천혜기 시도 그리고 안쪽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시브가 된다 하면 이 가운데서의 득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현재까지는 가운데 득점이 없고 날개 쪽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의 이예린 선수. 지아가 받아 올립니다. 여맨이 센터 백토스. 메가 블록아웃. 네. 야, 메가 선수는 지금 현재까지 100%예요. 네. 그 정도로 일단 메가 선수의 그 공격의 중심을 두고 왼쪽으로 풀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일단 도로공사 유효 블킹을 시키고 있고요. 예. 메가 4득점 100%의 성공률. 11대 9 두 점을 앞서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서브 염혜선. 날카로운 서브가 걸렸습니다. 자, 이숙자 코치가 사실 뭐 세터가 나가서 잘하면 다행이고 조금 안 되면 막 가슴 떨리고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 염혜선 세터가 상당히 좀 좋잖아요. 예. 이윤정 세터의 서브. 이윤정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네. 자, 블로킹이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소연 선수가 블로킹을 좀 이용해서 바깥으로 쳐내는 공격 좋습니다. 네. 이소영이 2득점째. 서브 이소영. 이예림 쪽을 역시 향했습니다. 하나차 파이트 대각선 노란 받고 직접 넘어갑니다. 임명옥 리베로. 이번에 어디? 또 갑니다. 하지만 나갔군요. 지금 도로공사는 공격 범실이 좀 나오면서 석점차로 벌어졌어요. 어, 그렇죠. 뭐 상대보다는 지금 범실이 많은데 참 무엇보다도 이 공격의 범실이 지금 많습니다. 예. 부키리치가 두 개 있었고 타나차가 방금 공격 범실. 이소영 서브 길게 나갑니다. 자, 뭐 이소영 선수도 그렇고 뭐 최대한 지금 타나차라든지 이예림 선수를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선수가 4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4라운드 이소영 시작부터 지금까지 팀은 6승 3패예요. 어,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게 이소영 선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리시브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디그가 딱 됐을 때 염혜선 세터 외에 그 공격수가 연결하는 게 80%가 이소영 선수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서브 정호영 석점차가 유지가 됩니다. 서브 범실 정호영 서브 부케리치 위에서 네,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끝이 조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잘 때려냈고요. 네. 자, 양 팀 다 아직까지는 블로킹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부케리치의 예. 서브 지아가 받았고 염혜선 그리고 지아가 뜹니다. 부케리치 수비 직접 넘어간 공, 염혜선 또다시 블록커 맞고 그리고 안쪽입니다. 그렇죠. 멀리 튀는 그런 공격을 시도했고요. 네. 자, 어머니도 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서 지아 선수가 코트에 뛸 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서포터 중에서는 이제 집에서 지아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어, 그렇죠. 예. 뭐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하게 엄마가 서포터합니다. 오른쪽 타나차. 지금 뭐 이예림 선수가 일단 리시브를 너무 잘 견뎠고요. 네. 지금 뭐 타나차 선수가 몸을 접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낮았는데 잘 때려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나차의 서브. 현재 2득점. 지아 받았고 다시 지아가 뜹니다. 타나차 수비. 직접 넘어간 공. 자, 코스의 변경이 필요하고요. 지아! 그렇죠. 성공! 자, 상당히 어려운 볼을 들어오면서 잘 때려냈고 네. 강약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16대 13 정관장이 석점을 앞서갑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1세트 16대 13 정관장이 도로공사에게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생각이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 두 팀은 설날에 굉장히 어울리는 팀이다. 네. 정관장이고 도로공사 하이패스고. 그냥 그럴 때가 들었어요. 아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매치를 시키나요? 예. 아 그리고 사실 뭐 새해 1월 1일 때도 이 두 팀이 만났어요. 아, 맞아요. 1월 1일에도 두 팀이 만나서 맞대결을 펼친 바가 있고요. 그때는 정관장이 승리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의 서브. 이명호이 잘 받았고 스파이크 치아 맞고 노란 리베로 길게 처리합니다. 이엘 스파이크 다시 치아 16대 13에서 이서영의 스파이크 끌었습니다. 자 이서영 선수가 제가 앞서 말했죠. 이시브라든지 연결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뭐 공격 성공률 다소 조금 떨어져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좋아요. 수비가 됐을 때 2단볼을 이서영 선수가 범실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네. 자 블로킹 사이 공간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베테랑 한성희 선수도 엄지척이고요. 그렇죠. 서브 지하 현재 4득점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추격을 해야 돼. 도로공사 이예림 이것을 받아 올리는 이소영 럼에선 메가의 강타 블로커. 네. 자 디그 이후에 지금 득점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유은정 선수의 볼 끝이 너무 죽습니다. 좀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네. 도로공사 작전 시간. 얘도 야 감에 아직 감을 못 잡았잖아. 감 잡게 줘. 네. 네. 얘 앞에 소영인데 왜 자꾸 전이 레프트로만 해? 안 되는데. 네. 하나만 둘이서 화이팅! 가자. 얘를 앞에 중앙에 속공 띄우고 양 사이드 찢어서 플레이를 하라고. 양 사이드가 얕으니까. 네. 사실 오늘 도로공사가 시작할 때 부키리치가 좋았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살리고 가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이예림 선수에게 지금 주면서 자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쉬웠던 김종민 감독입니다. 네. 자 세터들이 나올 때마다 예. 세터 코치. 예. 제가 아직도 이게 입에 이효희 선수라고 자꾸 얘기하게 돼요. 네. 이효희 코치 그리고 정관장에는 네. 이숙자 코치. 네. 네. 자 타나차와 문정원 선수를 또 바꿔주네요. 그렇죠. 리시브를 강화시키고요. 자 양쪽 사이드가 났습니다. 네. 박혜민 투입돼서 서브. 후위 공격 부키리치. 아 라인을 어택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도로공사인데 이 부키리치 선수가 공격에 연속 범실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균형이 깨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도로공사가 지금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점수차도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박혜민 서브 네트 맞고 갑니다. 이혜림이 받고 다시 갑니다. 또 다시 가요. 노란 리베로 메가 하지만 넘길 수 없습니다. 자, 비록 뭐 이전에 범실에 있었지만 다시 또 주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게 했고요. 네. 정관장 선수들도 지금 거의 두 번째 커버하기 쉽지 않은 볼을 메가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노란 리베로 몸을 날렸고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무척 아쉬워하는 노란. 14대 19 조금은 추격합니다. 이혜은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그렇죠. 범실이에요. 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혜은 선수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때리는 그 스윙이 임팩트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오이진 감독. 아시죠? 쟤는 서브를 좀 이상하게 때리니까 짧은 거 앞에 일단 준비해두고 리시만 선수 폼 반대 준비 꼭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옆에서 연결도 준비. 네.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던 게
이예은은 서브를 이상하게 때린다. 고인준 감독의 그대로의 워딩이에요. 아 맞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예은 선수가 엔드라인 쪽에 가까이 붙으면서 때리는 순간에 어느 쪽 코스를 선택할지 몰라요. 아. 그 정도로 이 스윙이 빠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때린다라고 표현한 고인준 감독이고요. 네. 어, 맞는 말이죠. 예측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예, 네. 작전시가 짧으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예은 서브. 자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역시 절반짜리 성공. 넘어가나요? 아, 이예은의 서브 득점. 네. 아 고인진 감독이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네. 이상하게 때린다. 정말 리시브도 이상했습니다. 자, 그 삼선심이 깃발을 올렸고 이 이현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가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속적으로 서브를 계속 구사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현의 서브가 또 묘하게 들어갑니다. 맥스리 짧게 봅니다만 네트 맞고 들어간 볼 석점차에서 배윤아. 자, 터치네 범실. 아, 도로공사 너무 아쉽네요. 아, 그러게요. 지금 이현 선수가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예은 서브가 불이 붙었었는데 사실은 네. 아 꺼졌어요 배윤아. 아 도로공사 범실이 많네요. 네. 자 이예은은 그래도 아쉽지만 본인의 역할 그 이상을 하고 빠집니다. 자, 오늘 뭐 경기 끝나고 모니터를 할 텐데 본인의 서브가 이상한 서브 네. 한번 보겠네요. 예. 아무튼 좋은 거죠. 네. 예. 박은지 서브. 백토스로 후인 후키리치. 그러나 네. 득점. 자, 뭐 그 작전 타임 이후에 유윤정 선수도 상대의 낮은 쪽을 지금 부키리치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점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6점 차로 벌어졌다가 이예은 서브 때 조금 따라 붙으면서 17대 20 석점 차입니다. 자, 리시브가 잘 된다면 정관장 그 가운데 득점이 필요합니다. 예. 들어오면서 하지만 이예림이 받고 두 점 차 추격 기회. 두 점 차 추격. 아, 네. 뭐 지난 기업전에서도 도로공사가 뭐 경기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 세트 같은 경우에도 따라잡는 그런 힘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부키리치의 득점으로 두 점 차를 추격하는 도로공사입니다. 박혜민 빠졌고 지아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이예림 서브. 지아 들어오자마자 받고 속공으로. 왜냐하면 지금 정관장의 가장 뭐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미드렛에 어느 팀과 붙어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미드렛에 득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것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득점을 내줬습니다. 예. 정호영의 속공 득점이 지금 처음 나왔고 박은진은 그렇죠? 아직 득점이 없고요. 맞습니다. 염혜선 센터. 이예림 쪽으로 어렵게 올립니다. 부키리치! 자, 대각선이 나갔습니다. 부키리치 선수를 제가 봤을 때는 정호영 선수가 완전하게 리딩되면서 지금 런닝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높이가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을 더 깊게 냈는데 그게 이제 범실로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블루킹 손끝 보고 쳐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염혜선 서브 계속 이예림 쪽. 개인 시간자 배윤아. 네, 좋아요. 성공. 자, 사실 뭐 도로공사가 이 배윤아 선수에서 손에서 다득점이 나올 때는 경기를 굉장히 좀 잘하거든요. 예. 자, 최근에 이 배윤아 선수의 어떤 공격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네. 19대 22. 하나 차가 들어와 있는 도로공사. 이윤정 세터에서 선길게 지하를 향했습니다. 세나 스파이크 유어 블로킹. 두 점차 추격 기회. 하나 차가 하지마 블록한 거 맞고 나가는군요. 두 점차 추격. 자, 이게 벌어질 듯 하면서도 도로공사 계속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고인진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네, 일단 조금만 더 안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내가 미안. 그러니까 블로킹들이 조금 막 랠리 되고 했을 때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막 이런 거 잡을 같아도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하고 빠지는 거 수비하면 된다니까. 자, 리시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로킹의 어떤 득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어 블로킹을 어떻게 시켜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그 이후에 그 반격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미들의 어떤 손 모양이라든지 아웃사이드 손 모양에 따라서 지금 오히려 상대 쪽이 득점이 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추격하면서 두 점까지 좁히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이윤정 서브 어렵게 메가스파이 블로킹 고현우씨 한 점 차단하면서 도로공사입니다. 자, 양 팀 통틀어서 처음으로 블로킹 득점이 지금 나왔고요. 네. 사실 뭐 염혜선 세터도 지금 메가 선수 쪽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여기에 부키리치 선수가 확실한 오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윤정 연속 서브 한 점 차 공점을 주선 경감성 중앙에서 속공으로 정우영. 지금 보시면 도로공사가 특히 왼쪽에서 때렸을 때 어떤 수비 포메이션을 굉장히 지금 잘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중간중간 얘기한 게 뭐냐면 정관장은 지금의 이 부분을 좀 살리고 가야 되거든요. 네. 정호영이 2득점째. 이소영 서브 23대 21. 하나차 성공! 꽂혀버립니다. 빨리 때려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그 미들 블로커 따라오기 전에 그 열린 공간을 잘 파악한 타나차 선수입니다. 네. 열린 공간 속을 잘 갈랐던 타나차입니다. 자, 틈새 공략해야죠. 네. 배우다 서브. 서브 길게 보냅니다. 노란 리베로 23대 22. 지하 스파이크 세트포인트 만드는 정관장. 상당히 뭐 컨디션 좋은 만큼 뭐 오늘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의 공격은 거의 타고 때린 듯한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공격은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보이는 그 시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세인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시즌 도로공사 선수 이제는 김세인 정관장 짧게 들어간 서브 부키리치 성공. 자, 이제 끝나느냐 들수 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자, 그 중반 이후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김종민 감독의 작전 타임 이후에 유은정 선수가 지금 부키리치 쪽으로 점유를 주면서 부키리치 선수의 어떤 성공률 상당히 좋고요. 득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여기서 끝내고 싶은 고이진 감독. 듀스를 만들어야 하는 도로공사. 자, 염혜선 세터가 양쪽 사이드 어디로 줄까요? 예. 염혜선 어디로? 선택 어디? 선택 어디? 지하 쪽으로! 득점 성공! 1세트 박빙의 승부 25대 23 정관장이 1세트를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 최근 흐름이 좋은 지하 선수 쪽으로 선택하면서 세트를 마무리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관장이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블로킹에서 조금 더 발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25대 23 정관장 승리였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어우,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다 왔어? 응, 나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나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런뱅크, 금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런적 배달 NH오런뱅크.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가입자 수가 잠실 야구장을 229번 채우고도 남을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설 연휴에 만나는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5라운드 맞대결 1세트 25대 23으로 정관장이 승리했습니다. 공격은 도로공사가 2점이 더 많았고 지금 범실 개수에서 4개의 정관장 그리고 도로공사는 범실을 줄여야 되는 숙제를 좀 잘 풀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범실이 세트에 1세트에 9개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지는 못했는데 자 하지만 그 마지막에 뒤심을 좀 발휘하면서 25대 23, 23점을 땄거든요. 어쨌든 범지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효율에서는 도로공사가 역시 뭐 전통적으로 앞서는 모습 1세트에 보여줬습니다. 자 주간 배구 내일 월요일 여자부 경기 종료 후에 라이브로 보내드릴 텐데요. 올스타전 종합 선물 세트 메가 염해선 임성진 임동혁 선수의 배플리 배구 플레이 리스트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말 줄임말이 뭔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얘기예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네네. 저희 때는 뭐 감사해보다 감사 뭐 이런 거. 그렇죠. 반가 이런 거. 이소영의 스파이크 어택 커버. 다시 이소영 또다시 어택 커버. 자, 메가 선수. 지아 올렸고 메가의 스파이크 뚫었습니다. 그렇죠. 메가 지아. 자, 1세트도 메가 선수가 굉장히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끌어가는 그런 모양새고 그리고 후반부에 지아 선수가 결정을 지어줬잖아요. 네. 자, 어찌됐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관장이 그냥 기다리는 공격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예. 지아가 올렸고 메가가 점 마무리. 염혜선 센터에 연속 서브, 서브 길게 이혜림이 어렵게 받고 부키리치가 가운데 빈 공간 봅니다만 노란 받았고 메가 스파이크 타마차 멋진 수비 부키리치 블록아웃. 자 1세트도 그렇지만 뭐 2세트도 부키리치가 첫 득점을 해주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두 개 다 어려운 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때려내주는 부키리치입니다. 예. 부키리치가 득점 이후에 첫 번째 수비를 잘했던 타나차의 뒷머리를 굉장히 쓰다듬어줬어요. 둘이 굉장히 친하죠. 그렇습니다. 예. 서로 소통이 잘 되거든요. 네. 염혜선 선택 어디로? 이소영 한 번! 타나차! 1대1! 1블로킹 타나차! 완벽하게 지금 블로킹을 덮어씌웠습니다. 네. 자, 뭐 이소영 선수도 이걸 뭐 틀어 때릴 수 있는 어떤 그 여유가 쓸 정도로 너무 빨리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2대1로 앞서가는 도로공사 2세트. 이윤정 세터. 이소영이 정확히 맞습니다. 속공으로 임명옥이 잘 받아냈고 부키리치 그 위치에 노란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앙에 지하의 강타! 네. 성공! 자, 정관장의 최근 어떤 플레이 패턴을 보면 삼각편대가 딱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혜선 세터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공격의 루트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지하 선수 후위 공격 준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서브. 하나차가 받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커스 부키리치 어택 커버 어렵게 3단 처리. 네, 호흡 맞지 않습니다. 타나차의 스파이크! 지아가 먼저 올립니다. 어디로? 이성이 중앙을 파고듭니다만 이명우 리베로 맞고 타나차 짧게! 다시 넘어온 공. 이번엔 부키리치 다시 짧게! 몸을 날립니다. 메가의 강타가 블록파! 야, 여러 차례 도로공사에서 페인트를 지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수비가 잘 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외가가 지금 확실하게 마무리를 시켜주네요. 네. 자, 블로킹 뒤쪽에는 수비가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페인트를 구사하고 싶다면 코트의 가운데 쪽이 괜찮습니다. 네. 3대 앞선 정반장 이소영 연속 서브. 하나입니다. 강구 스파이크. 안테나. 타나차가 때릴 때 공이 안테나 맞고 말았습니다. 네. 타나차의 공격 범실. 이소영 연속 3개 서브. 이번에 부키리치 받았어요. 염혜선. 노란 리베로. 메가가 성공! 딱 이거예요. 메가 선수가
배구 참 재밌을 거예요 요즘에. 네. 왜냐하면 강하게 때릴 때 굉장히 임팩트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또 페인트를 구사하면서 본인의 어떤 공격의 효율을 굉장히 높게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빠른 사이드업이 필요한 도로공사입니다. 네. 안타 나차. 피치가 일단 끄지 못했어요. 하나차 네. 위에서 때립니다. 자, 이전에도 뭐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부키리치 선수 쪽에서 득점이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리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결대로 때리면 안 돼요. 그럼 수비가 그냥 전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서브 배윤아. 지아가 잘 받고 정호영 성공. 네. 이제 가운데 공격을 슬슬 쓰고 있는 염혜선입니다. 아, 뭐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이 정호영 선수의 가운데 높이도 상당히 좋고요. 예. 특히 뭐 비속공보다는 지금 정호영 선수가 A속공을 했을 때 그 높이가 높기 때문에 맞추기도 쉽고 효율도 좋습니다. 네. 서브 정호영. 서브 길게 기다리면서 나갔습니다. 아, 네. 예림 선수 그 판단 좋았습니다. 네. 자, 이예림 선수가 1세트의 리시브 효율이 50%. 그 정도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지아가 받아 올립니다. 이동하면서 박은진 아직은 무득점. 누가? 네, 노란 선수가 2단 연결. 하나차 머리 맞고 나갑니다. 자, 도로공사는 뭐 어떻게 해서든 찬스가 딱 왔을 때 미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양쪽 사이드로 좀 빠르게 주면서 특히 타나차에게 좀 빠르게 주면서 득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박은진 머리 맞고 나가면서 타나차의 득점. 부키리치 서브. 한 점차. 자, 왼손. 아, 이것을 맞지 못합니다. 뭐 블로킹 뒤쪽이 짧게 구사도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지아 선수가 완전하게 때리는 폼이 아니에요. 네. 왼손으로 지금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빠른 리딩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자, 너무 이윤조 선수가 뒤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 서브. 중앙 위 가운데 속지 않는 염혜선. 지아 스파이크 블로킹. 야, 두 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블로킹을 떴는데요. 예, 김세빈. 네. 자, 김세빈 선수가 블로킹으로 첫 득점을 하고 있고. 자, 사실 뭐 신인 선수로 지금 블로킹 5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렇죠. 참 잘하는 거예요. 예. 중앙 파고 들어서 지아 성공. 네. 파고 들어왔던 지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2세트 8대6 정관장이 두 점을 앞서갑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1세트 25대 23의 정관장의 승리였고 2세트도 근소하지만 정관장이 현재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설 연휴에 사실은 이제 설 연휴 때 확률상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런 거 필요해요. 그 얘기를 지금 사실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체육관에 와서 많은 에너지를 또 소모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막 움직이면서 멘트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쉽군요. 전세안 하지마 블로킹. 박은진의 오늘 첫 득점. 아, 그렇죠. 네. 뭐 러닝으로 따라가면서 본인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고요. 네. 특히나 뭐 오버브루킹도 잘 됐네요. 그렇죠. 네. 정확한 왼손에 박은진입니다. 9대 6 석점 앞서는 정관장. 지하 서브, 서브가 나갑니다. 아, 확실히죠. 예.
자, 하지만 뭐 상당히 과감하게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나갔지만 좋아라고 한 것 같은 입 모양인데 네. 저는 뭐 입 모양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서브 길게 보냅니다. 빠르게 폭풍으로 득점 박은지. 자, 블록킹 득점 이후에 공격 득점까지 박은진입니다. 그러니까 염유선 세터도 지금 1세트를 복귀를 하면서 2세트에 들어와서 가운데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만약에 좀 쉽게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격수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도로공사가 큰 공격에 대한 수비 대응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썸 박은진. 카나차가 정확히 맞고 2인정 세터. 구속하면서 배우나 어깨 맞고 직접 넘어갑니다. 중앙위 부케리치 받았어요. 2단 배가 이소영이 때립니다. 성공. 아. 이소영 분위기를 살리는 이소영입니다. 아,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수비도 잘 됐지만 굉장히 때리기 어려운 볼이었어요. 네. 자, 이런 볼을 또 과감하게 때려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공격이 나오면 팬들이 더 춤추실 수 있죠. 감독도 춤춥니다. 작전 시간 김종민 감독. 아, 잘 때렸어. 자, 저쪽에서 수비된 사람은 자, 수비 빨리 준비해야지. 왜 그냥 자기 서 있는 데서 수비하면 안 되잖아. 어? 수비 자리를 빨리 만들어 줘야지. 네. 야, 나이스. 아, 잡아. 가자, 가자. 아, 잡아. 아, 움직이고 자, 화이팅하고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시합 안 된다고. 네. 어? 아! 자, 지금 전체적으로 도롱새 코트 분위기가 살짝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선수들이 스스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1세트를 좀 보면 1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도롱새 50%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이팅 하면서 지금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자, 배윤아 선수가 현재 3득점. 배윤아도 조금 더 점수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안의 스파이크! 그렇죠. 아, 가볍게 스냅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리시브 1위 팀이고 수비도 잘 되는데 끊어주는 공격수가 조금 다소 약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데서는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역할을 또 전세안이 일정 부분 해줘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전세안 서브. 지아가 받아 올렸고 이소영 스파이크! 자, 수비됐어요. 수비 이후에 부키리치! 하지만 득점이 나오는군요, 도로공사! 지금도 수비 이후에 득점이 결과적으로 나온 도로공사였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현 캐스터의 그 멘트에 예. 혼이 빠졌어요. 예. 전 생각보다 공이 너무 길게 올라가서 저는 숨이 빠졌어요. 9-10의 두 점차 끌려가는 도로공사. 메가 블록킹! 1위 블록킹! 부키리치 한 점차 추격! 이게 1대 상황에서 이게 득점이 블록킹으로 득점 나면 저 손맛 정말 짜릿하거든요. 네. 자, 당한 쪽에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작전 시간 요청. 너무 쉽게 줘버리네. 너무 쉽게 그지? 네. 그러니까 수비되고 했을 때 빨리 다음 연결하는 사람들이 혜선이가 뛰어오는지 안 뛰어오는지 확인해야 돼. 확인을. 네. 하나 바로 해. 하나 바로 빨리 바로. 가자. 가자. 자, 이게 배구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두 번째 연결은 무조건 세트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의 첫 번째 받은 볼, 두 번째 연결하는 선수가 세트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확인도 필요하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두 번째 공을 세트가 너무 많이 뛰어서 받는 그렇죠. 바람에 어려웠었어요. 전세한 서버 이제 한 점차 추격하는 선수. 아, 맞는 순간에 너무 약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전세안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냥 목적타 서브를 구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소심하게 했어요. 맞아요. 네, 자신 있게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범실이 나는 것과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범실 나는 건 또 결과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플레이는 달라요. 그렇죠. 염혜선 서브 임명욱이 잘 받고 이동하면서 갑니다. 어, 좋아요. 배윤아
그러니까 이전에 뭐 배우나 선수 흥국생명과 경기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외발 이동 공격이라는 것이 큰 공격으로 갔을 때는 단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산을 효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빠르게 백비 백에이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이윤정 세터. 자, 지아가 뒷걸음질하고 받고 이정의 스파이크 들어칩니다. 성공. 네. 자, 사실 뭐 이서영 선수가 2단 볼에 대해서 본인의 폼에 반대쪽으로 때리는 기술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임명호 선수가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자, 이서영이 4라운드부터 선발 투입돼서 뭐 팀이 3연승도 두 번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타나차가 받아올립니다. 부키리치 대각선 이서영 수비. 노란 리베로. 자, 메가가 가운데 빈자리 봅니다. 재빠르게 타나차 13대 11에서 메가의 스파이크 성공. 네. 자, 이서영 선수가 뒤쪽에서 그 수비를 잘 받아줬죠. 그러면서 네. 디그의 어떤 그 횟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네. 반면에 도로공사는 공격수들이 폼 한 번의 폼으로 가면 안 돼요. 때리는 순간 조금씩 비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다시 점수가 석점차 벌어집니다. 이소영의 서브 타나차 받고 다이렉트 시야. 그러나 임명욱이 수비를 해냈고 타나차 로우란 리베로 만만치 않습니다. 시야의 스파이크. 네. 자, 분명히 밀어 때렸거든요. 네.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지금 두 팀이 서로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는 나오겠죠. 블록과 터치가 되면 분위기만 봐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결과가 알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맞아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타나차 선수가 리시브를 할 때 무릎을 먼저 꿇으면서 리시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까지 좀 원활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마중 나가면서 리시브가 돼야 됩니다. 예. 이서영의 서브 어디로? 타나차에게? 네. 흔들렸고. 부키리치 다시 만듭니다. 백토스로 다시 부키리치. 네. 이것도. 끈끈한 수비 정관장 타나차 성공. 끊어주네요. 예. 네. 그렇지만 뭐 이서영 선수의 수비 리그에 뭐 예를 들어 좋은 수비 호수비를 탑으로 10을 만든다면 네.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어요. 순위에 그 정도로 좋은 커버였습니다. 네, 뭐 주간 배구에서 만들면 되죠. 월요일은 주간 배구. 타나차 선수가 짧게 잘 공격을 구사했습니다. 네. 서브 길게 서브에이스! 이네요. 자, 배우나가 드디어 득점의 신호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도로공사가 상대를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브 공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두 점차로 추격하는 배우나의 서브에이스가 나왔고 다시 서브 준비 배우나. 노란 리베로가 받아 올렸습니다. 자의 스파이크 오른손 건조했던 노란 전세현. 부키리치 메가 스파이크. 자, 나갔나요? 나갔군요. 자, 뭐 적극적으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네요. 네. 정관장 선수들이 상대 맞고 나갔다. 정관장 팀에서 블록과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이진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각도. 네. 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김세빈 선수의 손 맞고 나가면서 2세트 현재 16대 13 정관장이 석점을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human. Sauvage. Deer.2세트 16대 13 정관장이 앞섭니다. 지금 석점 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더 달아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도롱사가 그 주저앉지도 않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롱사가 일단 공격에서의 성공률 좀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메가 10득점, 지하 10득점, 이소영이 5득점 기록하고 있고 부키리치 12, 하나차가 8, 배우나가 5득점씩을 해주고 있는 양 팀의 주요 공격 점수입니다. 정호영 서브. 오른쪽에 쿠키리치 받았어요. 석점 차에서 넉점 차 벌릴 수 있는 기회. 메가 스파이크! 강력하게 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에 부키리치 선수가 아니고 타나차 선수가 딱 왔을 때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냥 가감없이 밀어붙이네요. 네. 김종민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왜 그걸 짧게 왜 쓰는데? 아. 아니 지하가 높진 않아. 그래 해라고. 왜 볼이 다 얕아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야. 네. 16개 하나 있는데 두개나. 네. 가자 가자 가자. 아니야 조금 높게 줄 테니까 타이밍 잘 맞춰. 야. 어. 그냥 지금 부케르치 선수도 정상적으로 어떤 끝이 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페인트의 어떤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때려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윤정 선수가 앞에 박은진 선수 있고 지하 선수가 있고 블로킹이 높은 경우에는 이걸 양쪽 사이드로 찢는 플레이가 좋아요. 모으는 플레이는 사실 공격수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상대의 블로킹이 높다면. 그렇죠. 정호영 서브. 부케르치 갑니다. 부케르치. 자, 블로킹 보고 쳐내는 공격이죠. 맞고 네. 나갑니다. 자,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끝을 좀 세워줘야지 부키리치 선수도 타점을 잡아서 밀어 때리는데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네. 지금도 보면 약간 볼이 좀 짧아요. 그렇군요. 부키리치의 서브. 이소영이 받습니다. 그리고 파이크! 공이 있네요. 네. 네. 뭐, 물론 1대1 상황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메가 선수가 최근에 어떤 페이스를 딱 봤을 때는 지금 1대 상이잖아요. 네. 완벽하게 지금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활처럼 휘면서 강력한 득점에 메가. 아. 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메가의 서브 강하게 타나차가 받았고 본인이 받고 스파이크 어택 커버 김세빈. 건세한 스파이크 블로킹. 자, 오른쪽 왼쪽 뭐 따라다니면서 리딩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세빈 선수가 오늘 공격의 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박은진 선수 입장에서는 김세빈 선수를 보지 않고 그냥 리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리시브가 잘 되면 이윤정 세터가 미드 블로커의 어떤 공격 중앙 속공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기습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서베이스 메가! 메가가 펄펄 날고 있습니다. 메가! 공격 성공률도 상당히 높고요. 네. 자, 그러면서 뭐 팬들도 같이 춤추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를 갈라버리는 메가의 서브 에이스. 13득점째 메가. 성공률은 거의 70% 육박하고 있어요. 미시브 1, 2위를 다투고 있는 문정원 투입. 김명호는 정확히 받고 전세한 스파이크도. 무조건이에요. 1대1 상황에서도 득점이 안 난다면 정말 경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그걸 전세현 선수가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메가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빠졌고 김채나가 들어왔습니다. 뭐 지난 한국전에서도 이 세 명의 선수를 만드는 그런 교체를 해줬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서브 문정원. 지하가 어렵게 받고 김채나가 올립니다. 이선우 스파이크 블로킹 김세민. 자, 연결이 다소 좀 떨어지면서 상대의 블로킹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볼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 뭐 김세민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네. 강력한 신인왕 후보의 김세민. 문정원 서브. 테나 맞고 말았습니다. 자, 문정원의 서브가 뭐 코스를 좀 노렸었는데
네, 안테나 맞고 문정원의 서브 범실. 지아 강한 서브 임영웅 리시브 정확했고 부케이트 성공. 지금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호흡도 잘 맞기도 했고 뭐 부키리치 선수도 스윙도 빨랐고요. 그렇죠. 자, 임명호 선수가 지금의 이 리시브는 완전 퍼펙트했죠. 네. 임명호과 문정원이 리시브 1, 2위를 계속 맞바꿔 가고 있어요. 네. 그게 뭐 팀의 가장 뭐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이예은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자, 이소영이. 자, 이예은 서브의 절반 이상의 성공이에요. 전세한 스파이크 어택 커버. 이예은 다시 전세한 어택 커버. 세 번 연속 아, 넘어갑니다. 자, 배윤아 선수도 준비해줘야 되고요. 자, 배윤아 선수 머리 맞고. 자, 어디로 이윤정 선택 어디로 선택 어디로 아 어디로 애매합니다. 정관장의 기회. 득점 도로공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관장이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네. 아, 양팀 감독이 표정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뭔가 점수를 가져간 자도 뺏긴 자도 찜찜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명을 바꾸면서 흐름이 약간 좀 도롱새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범실성의 그 플레이가 나왔어요. 예. 비슷한 표정의 양팀 벤치. 이혜은 연속 서브. 붙었어요. 메가의 스윙 공격 블록킹 어택 커버. 다시 붙었는데요. 레미 기런입니다. 어디로 메가 스파이크 득점. 야, 뭔가 어수선한 가운데 득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때리는 메가는 굉장히 깔끔했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특히나 연결이 굉장히 불안했죠. 네. 뭔가 안정적으로 하자 빨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서 세터에게 이야기했던 보이진 감독. 22-18 넉점 앞서는 정관장. 문정원 리시브 전세야 틀었습니다만 이소영 받고 겹쳤어요. 다시 만듭니다. 이소영 바빠요. 팬입니다만 리오 블로킹. 배윤아 블로커. 자, 이거예요. 그 배윤아 선수가 이전에도 제가 뭐 배윤아 준비해야 된다 랠리 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백 C를 갈 것이 아니라 배윤아 선수가 백차라든지 앞에 가운데 시간차 이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윤주 선수가 너무 그 전세한 쪽으로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브 전세야. 지아 받아 올립니다. 중앙에서 손끝. 두 점차 추격 기회. 부케이티 추격합니다. 부스 좋습니다. 예. 네. 자, 조금씩 경기력을 올리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정관장은 연결해서 뭔가 어수선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예, 정관장 작전 시간.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되냐. 네. 단계별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자, 가자, 가자. 하나. 혜선아, 지금 암차할 때 얘가 분기를 잘 달라붙거든. 네. 그거 알고 하라고. 네, 네. 자, 결국은 그 리드를 뺏길 때 보면 갑자기 이게 그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그 정관장이 그 교체를 하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어수선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리드를 하고 있을 때 리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때도 이런 분위기로 해서 막판까지 접전이었었어요. 맞습니다. 20-22 추격을 해야 하는 도로공사. 이예림 서브. 이소영이 받습니다. 이소영이 반복 스파이크. 이예림 오른손 네트 플래시야. 이것이 밀려나가면서 한 점 차로 추격을 허용한 정관장. 지금 뭐 리드는 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그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까지 끝까지 집중해줘야 되고 부키리치가 197cm잖아요. 네. 아, 이런 지금 네트 플레이 순발력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예림 서브 지하 받고 이소영 안쪽. 네. 아, 정관장 이소영 천만다행. 네.
자, 지금도 연결은 정확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요령있게 잘 처리를 했던 이소영 선수고요. 그렇죠. 사실 이걸 득점을 내주지 않았다면 동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네. 문정원이 무척 아쉬워합니다. 23대 21. 여맹헌 서브가 날카롭게. 대윤아가 정호영이 올렸고. 내가 이거요. 막아냅니다. 부키리치.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 선수도 후반부에 어떤 결정력은 좋았잖아요. 네. 하지만 앞에 블로킹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그 공격의 루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아, 나이스 블로킹입니다. 네. 문정원이 빠졌고 타남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윤정 세터의 서브 낮게 들어갑니다. 22대 23. 손으로 오른손 맞고 나가면서 세포인트에 정관장. 자, 아주 중요할 때 속공으로 승부를 본 염혜선 세터고요. 네. 1세트도 이런 형식으로 24대 22에서 접전이었었어요. 맞습니다. 서브 이소영. 임명호 받고 하나차 머리 맞고 다시 넘어갑니다. 2세트 끝내기 기회. 메가가 빈자리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차 들어치기. 이것이 그냥 나갔군요. 자, 김종민 감독 비디오 판독 요청하네요. 네. 네. 도로공사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2세트가 끝날지 아니면 추격을 할지 두 손 모았던 타나차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이 순간 타나차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정강판에 요 돋보기 샷이 보이는 순간, 네. 타나차가 마치 무릎 꿇고 축구 골 세러머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거든요. 예. 네. 바로 이 장면. 네. 그렇죠. 해야지 하는 도로공사 23대 24 추격합니다. 대나 서브 어렵게 맞고 구텐더의 블록파 아웃입니다. 자, 1세트와 똑같은 점수 25대 23. 정관장이 1, 2세트를 똑같은 점수로 가져옵니다. 아, 맞습니다. 데카콜만이네요. 네. 뭐 점수도 똑같았지만 그 세트 세트마다 그 결정을 지어준 선수가 지하 선수였고요. 네. 아, 지금 정관장이 무엇보다도 그 후반부의 어떤 집중력 이걸 조금 더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 2세트 모두 정관장의 승리.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라만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라만돈. 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아!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auvage, deer.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넷으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넷으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 S.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넘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나 있어?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알아요? 찾았다, 오런뱅크. 금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배답, NH오런뱅크.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명절에 유난히 더 찾게 되는 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 이 두 팀의 경기가 설 명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무조건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게 목표라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오늘 경기 전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고이진 감독은 정관장에게 가장 강한 블로킹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설 인사를 건네면서 오늘은 우리 앞길 좀 막지 마시고 하이패스 좀 내어주세요라고 농담을 건넸는데요. 김종민 감독은 이에 정관장답게 힘을 한번 내보라며 우리는 오늘도 끝까지 막아내겠다, 이 블로킹과 리시브에 대한 각오를 비쳤습니다. 현재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강한 공격력으로 2세트를 모두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위기와 양상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마지막까지 이 기세를 몰아갈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계석 나와주세요. 이지연 아나운서와 또 정관장의 마스코트 레드파가 함께 했습니다. 레드파가 계속 이지연 아나운서를 쳐다봤는데, 아, 누가 나 쳐다보면 말하기 힘든데, 그쵸? 갈게 갑니다. 자, 2세트 25대 23 정관장의 승리였습니다. 공격에서는 19대 13, 6점이 많았었고요. 블로킹에서는 5대 2로 도로공사가 더 많았고, 지금 역시 뭐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효율에서 1, 2세트를 가져왔던 정관장이 2세트도 앞섰군요. 저는 지금 이 지표를 볼 때 사실 도로공사가 정관장을 만났을 때 블로킹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가장 높아요, 상대전에서. 근데 그 부분은 잘 살리고 가고 있는데 정관장이 지금 2세트에 리시브 효율이 59%.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네. 그 정도로 서브가 지금 구사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를 흔들어 놔야지만 정관장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세아리 선발로 나오는 3세트가 되겠고, 뭐 도로공사는 그렇다면 강한 서브를 넣어야 되겠군요. 공략이 필요하겠죠. 예. 전세아리 받고 3세트 시작. 가나차 받았어요. 3단 처리. 임명옥이 올린 볼. 도키리치가 페인트. 이소영이 띄웁니다. 메가 다시 만듭니다. 옆에서 센터. 다시 메가 받았어요. 올렸고 스파이크 타나차 득점이 네. 나옵니다. 김세빈이 올렸고 타나차 네. 득점. 아무래도 이 타나차 선수가 오른쪽에서의 어떤 공격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본인의 그 힘을 다 실어내서 때릴 수 있는 폼이 나오고요. 네. 자, 구키리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보다는 때려서 승부를 봐야 되고, 페인트를 놓을 거면 블로킹 뒤쪽은 안 됩니다. 네. 김세빈 서브. 이소영이 파동을 이용하면서 득점. 네. 그냥 블로킹을 이용해서 툭 건드려주고 있죠. 네. 자, 지금도 리시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 길이 조절이라든지 코스 선택을 좀 해서 서브 공략이 필요한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오늘 7득점. 전세안 임명호이 토스. 부키리치 나갑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오히려 도로공사 쪽에서 리시브가 안 돼서 2단상의 하이볼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상대의 어떤 범실도 지금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전세안 쪽. 자, 오른쪽에서 네, 처리 잘했고요. 블록아웃.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중반 이후에 후반으로 갈 때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집중력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초반에 좀 나와야 됩니다. 네. 서브 타나차. 자, 지하가 흔들렸고 본인이 책임지나요? 전세안 잘 막아냅니다. 부키리치 때리지 않고 지하의 강타 안
안쪽. 아, 안쪽이에요. 아, 코스 선택 길게 잘해줬고 부키리치가 1세트에 어려운 볼을 과감하게 때려줬잖아요. 네. 그것처럼 좀 자신 있게 때려줘야 돼요. 예. 아, 아주 코너 쪽으로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소연과 염혜선이 아주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정호영 서브. 전세안. 이동규 에임마. 좋아요. 네. 자, 상당히 빠른 발로 잘 이동 공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배윤아 선수가 미들에서 블로킹이라든지 공격 그런 페이스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윤아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가담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야의 강타가 또 통합니다. 네. 자, 지금 뭐 타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어려운 볼을 지금 5번쪽 코너로 때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자신감을 더 붙게 생겼네요. 예. 오늘 김종민 감독은 지하를 무조건 막겠다라고 했는데 지하가 13득점, 메가 14득점이에요. 서브가 바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공사가 4라운드에 맞대결해서 이 지하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한 경기 최다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페이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쪽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4라운드 맞대결이 1월 1일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배윤아 서브. 지하. 염혜선 굿즈볼. 여기서. 예, 염혜선의 캐치볼이죠. 캐치볼. 네. 전세현 선수 밀리지 않아요. 네. 뭐 타이밍도 좋았지만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절대 지지 않겠다.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힘으로 밀었죠. 네. 5대 4 앞서는 도로공사. 서브에이스! 배윤아! 아, 이 서브 공략에 그 갈증이 상당히 있었던 도로공사인데 네. 엔드라인 쪽으로 잘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윤아의 서브 득점. 작전 시간 오이진 감독. 자, 리시버부터 지하. 리시버부터 해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빨리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상대가 포메이션을 바꿔서 나왔으면 그거 빨리 알려줘야 돼. 사이드는 블로킹이 소극적이라니까 니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지. 돌리고 하나, 가다. 도망쳐. 자, 지금 뭐 3세트 같은 경우는 전세한 선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상대 팀의 어떤 변화를 빠르게 좀 캐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1, 2세트를 두 점 차로 승리했던 정관장 3세트는 지금 두 점 차 끌려가고 있습니다. 6대 4로 앞서가고 있는 도로공사. 내가 14득점, 지하 13득점. 이소영이 정확히 받았고 자, 그리고 약간 리시브 길었습니다만 전세야 천행이. 지하의 스파이크 뒤를 받치는 타나차. 전세안 득점. 3세트 전세안 선발 출전 성공.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공사가 먼저 지금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2세트에 비례 좋고요. 네. 자, 반면에 정관장은 지금 리시브를 일단 해주면서 지하 쪽에서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메가도 컨디션 좋고요. 네. 배윤아 서브 낮게 들어갑니다. 백커스로 메가 스파이크. 전세안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전세안의 블로킹 득점과 함께 3세트 주도하는 도로공사 넉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도로공사는 최근에 그 한자리의 고민이란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전세안이 지금 3세트 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블로킹 득점, 공격 득점, 그 전에 밀리지 않는 지금 이 기싸움도 상당히 잘해줬고요. 그러니까 늘 도로공사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네. 전세안, 타나차, 고이정, 이예림 이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지금 넣고 있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다 서브 8대 4 서브가 나갑니다. 아, 상당히 아쉽겠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배윤아 선수가 서브 득점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많이 가져온 도로공사입니다. 네. 서브 8위, 에이스 19개 기록 중인 지하의 서브. 20개째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지하 서브. 전세현이 스파이크, 지하 받고. 메가 프리 공격, 우이공유 득점. 야, 참 뭐 염혜선 세터가 지금 이서영 선수에게 가서 계속 엄지척을 하고 끌어안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수비가 다 했을 때 이 이서영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의 높이라든지 그걸 연결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염혜선 세터도 부담이 훨씬 덜하고요. 그렇군요. 지하 서브 강하게 나갑니다. 네. 지금 어머니도 지하 선수의 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종목은 다르지만 네. 사실 자녀의 경기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긴장이 보죠. 돼요. 아, 못 봐요. 예.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예. 네트 받고 들어갑니다. 메가 스파이크 성공! 아, 네. 두 점차 추격. 아, 고이진 감독이 물개 박수를 보내네요. 예, 그 특유의 앞으로 나란히 해서 하는 그 박수 있잖아요. 네. 그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 고이진 감독 거거든요. 그냥 뭐 찬사 다 보냈어요. 물개 박수에다가 엄지척, 쌍엄지척도 세우고요. 예.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군요. 네. 7대 9. 2점 끌려가는 정관장. 짧게 들어간 서브. 타나차를 향했습니다. 고이진 박코 스파이크. 아, 안테나를 맞고. 타나차 공격 범실. 아, 이게 뭔가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는 그 어색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일단 리시브를 받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리듬이 아주 좋진 않아요. 네. 부분의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김종민 감독. 한점 차입니다. 이명호. 아, 전세현 쪽으로. 그렇지. 전세현 쪽, 네. 이승 밀어넣기. 자, 연결. 타마차 스파이크. 메가가 넘기 못합니다. 아하, 넘기지 않았군요. 아, 메가 선수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서 그래요. 예. 지금은 블로킹을 안 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때렸어야 되는데, 아, 이게 올라가서 내가 블로킹 뒤쪽으로 페인트를 구사하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정한 거예요. 예. 사실 뭐, 그렇죠를 그렇지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많이 미스해야 되나요? 예. 왜냐면 이제 플레이가 좋으면 팬들이 기뻐하시니까요. 네. 옳은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메가 스파이크 성공! 아, 네. 그렇죠. 아, 메가 선수가 물론 그전에 막 범실을 했었지만 오늘 뭐 리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네. 발걸음도 가볍고요. 그렇죠. 한 점 차로 추격을 하는 정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는 전세안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김세빈 올렸고 부키리치. 아하. 네. 아, 수비에서 좀 아쉬운 지하와 노란이었습니다. 다시 두 점 차로 벌립니다. 자, 김세빈 선수가 상당히 루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정확하게 잘해줬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김세빈 서브. 성공 정호영. 제가 왜 웃었냐면요. 경기 전에 이제 스텝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김세빈 선수가 서브를 구사할 때 상대가 속공을 들어오는 그 퍼센티지가 70%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배윤아 선수가 그 서브를 잘 구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배윤아 또 막아야 되니까요. 네. 배윤아 올렸고 루키치 스파이크 맞죠? 좋아요. 네. 자, 3세트는 도로공사가 한 번도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따라가는 정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상대가 지금 변화된 그 플레이를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충무체육관에 이 세 명의 팬들은 앉아서 안 보세요. 지분이 좋네요. 네. 많아요. 예. 시야가 왼손으로. 아, 안쪽. 안쪽이군요. 네. 자, 블록커 맞고 안쪽에 떨어지면서
자, 1, 2세트를 가져왔지만 정관장도 지금 이 3세트에 좀 빠르게 좀 집중을 해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아 리시브가 잘 되지 않았고 지아가 때립니다. 받았어요. 임명호. 임명호 부키리치 높게 처리. 노란 리베로. 염혜선이 어디로. 지아 잘라 들어옵니다. 팬케이크 수비 다나차 수비가 안 됐군요. 네. 자,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공사가 서브 공략을 잘하면서 이 지아 선수의 리시브 효율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단성이 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지아 선수가 조금 더 그 리시브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타나차. 정호영의 서브. 전세안 어렵게 맞고 부키리치 선수가 뭐 초반 30대 시작할 때는 리듬이 썩 좋진 않았는데 본인의 페이스를 지금 찾았고요. 네. 부키리치가 이제 19득점째 서브 길게 보냅니다. 백서스로 내가 그러나 전세안으로 전세안이 3세트 때 확실히 본인의 이름을 감독에게 보여줍니다. 전세환 선수가 높이도 있고 블로킹이 꽤 괜찮은 선수예요. 네. 지금 메가 선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오늘 뭐 전세환 선수가 잘 마크를 해주고 있네요. 네. 염혜선 어디로? 지하 쪽으로. 직선타가 나갔군요. 자, 지금 범실이 나오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예. 자,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16대 11 도로공사가 5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1세트와 2세트를 23대 25로 뺏긴 도로공사가 3세트는 16대 11 앞서고 있고 뭐 도로공사의 리드는 이번 세트가 처음이네요. 지금 도로공사가 3세트에 들어와서 전세현 선수를 스타팅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메가 선수의 블루킹을 잡아내고 서브 공략도 좋고 이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현이 3세트 선발인데 6득점 블루킹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맹수원이 다시 지아에게 임명호 받고 그러나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 지아 선수가 득점은 냈지만 이 도로공사가 전진 수비를 하면서 그 코스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아 선수가 지금 그 블로킹을 보고 이용한 공격이라든지 코스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이선우가 전위에 투입됐습니다. 자, 공격수 3명을 맞추는 그런 그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네. 메가의 서브. 서브 맞죠! 감격을 하면서 뚝 떨어집니다. 메가의 서브에이스. 약간의 그 끝에 포물선이 있었는데 그게 엔드라인 쪽 뚝 떨어지네요. 맞아요. 자, 타나차 선수가 같이 나가면서 끝까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다시 메가의 서브. 임명호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동 공격. 그러나 막힙니다. 지하이 브로킹.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득점을 챙기면 상대의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작전 시간에 김종민 감독. 어디 미안해 내비. 아, 야, 봐 상대가 그 마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어디 미안해. 아니 윤아를 차라리 가운데서 하라고 가운데서. 네. 그리고 양 사이드 찢어. 어? 네. 언브로킹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라고. 네. 어? 도로공사가 특히 지금 임명호 선수가 리시브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왔을 때는 좀 한 번에 좀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유나 선수를 이용한 양쪽 사이드의 윙쪽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것을 또 김종민 감독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6대 11까지 앞섰는데 어느덧 두 점 차로 추격을 허용하는 도로공사. 이번에 서브가 나갑니다.
그래서 감독들의 작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리듬이 이제 좀 따라가는 그 어떤 흐름이었는데 그게 한번 딱 끊어지고 나서 서브 지금 범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음식도 아주 배고팠는데 먹다가 멈추면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저는 예외고요. 서브 날카롭게 이선우가 넘깁니다. 속공으로 하지만 다시 넘어온 공. 배윤아 올렸고 부키리치 후위에서 아! 자 이전에 터치네 범실도 있었고요. 예. 네. 터치네 범실. 자 작전 시간에 정관장입니다. 선우야 지금 몇 번째? 채나가 그게 불안하면 따라와서 때려주면 그거 기다리면 어떡하냐. 왔다가 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 자 다시 자 물론 어떤 지금 세트로 봤을 때는 정관장이 두 세트를 이겼잖아요. 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경기를 만약에 도로공사가 3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경기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4점 차이가 아주 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 붙이면서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고요. 네. 반면에 도로공사는 지금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은 김채나 세터. 이선우 하지만 블록킹 바깥쪽. 네. 이선우의 득점. 이렇게 두 명의 교체로 들어갔을 때 득점을 내고 사이드업이 바로바로 돼서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만큼 교체가 어려운데 이선호 선수가 최근에 들어가서 그런 공격의 득점을 많이 챙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혜민이 투입돼서 서브. 전세안을 향했고 중앙위 무키리치 블록아웃. 네. 무키리치 선수 좋습니다. 네. 2세트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30%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43%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블로킹을 보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비틀어주면서 블로킹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손 맞고 나갔습니다. 서브 이윤정. 서브 길게. 노란 지배로 2단 이소영의 스파이크 득점. 자,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정관장이 좀 따라붙고 있는데 사실 지금 도롱사 입장에서는 상대 리시버가 흔들렸잖아요. 이건 성공이거든요. 네. 공략은 좋았는데 여기에 블로킹의 어떤 위치라든지 타이밍을 좀 잘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진 서브. 타나차 이윤정 세터 속공으로 김세민. 김세민 선수 공격으로는 처음 득점이네요. 네. 네. 자 리시브가 완벽하게 갔기 때문에 백의 속공을 이용했고요. 네. 물론 1점이지만 그 1점이 주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3세트 현재까지 히어로 전세한 서브. 상대를 흔들었고 중앙에서 때립니다. 이윤정이 올렸고 부키리치 어택커버 전세현 다시 부키리치 블록아웃.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키리치 선수가 상대의 블록킹을 이용해서 지금 때려내고 있고 그 지금 또 교체를 했는데 박혜민 선수도 리시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부키리치가 득점 22득점째. 자 지금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해주네요. 이전에도 그닥 효과는 못 봤거든요. 맞아요. 염혜선이 다시 들어왔고 메가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김채나 빠졌습니다. 박혜민도 웜업존으로 갑니다. 21대 16 5점 차 앞서는 도로공사. 전세한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이소영이 받았고 속공!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염혜선 세터가 이 미드를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자 이런 부분도 리시브가 잘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염혜선과 이소영이 많이 끌어안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완벽한 리시브에 이은 염혜선의 토스 정호영의 득점입니다.
17대 21 끌려가는 정관장. 염혜선 낮게 들어간 서브 속공으로 길게 보냅니다. 득점 성공. 네. 아무래도 뭐 리시브도 잘 되기도 했고 또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속공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점수적인 어떤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세빈 선수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아 선수도 이제 리시브 준비를 하고 있고 이혜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브 득점이 있었던 이혜은. 매직 서브. 시간차로. 자, 본인이 안쪽에서 받으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때려냈는데 이 사이 공간, 블로킹과 블로킹 사이 공간 여기는 주면 안 됩니다. 예. 받으면서도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스텝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를 앞으로 나가거든요. 예. 이소영 서브. 이혜인 맞고 이동 공격. 그러나 터치네. 터치네. 네. 정관장이 터치네. 아, 지금 뭐 도로공사는 계속해서 리드를 하면서 리시브 때는 속공을 적절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네. 디그가 됐을 때는 부키리 쪽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예. 타나차가 빠졌고 그리고 문정원이 서브 준비합니다. 자, 문정원이 물론 강한 서브를 구사합니다만 오늘 안테나를 건든 그런 범실도 있었었고요. 문정원 서브 지하 쪽입니다. 박수 스파이크 지하 안쪽. 네. 자, 코스 좋았죠. 네. 자, 타점도 잡혀 있었고요. 그렇죠. 서브 정호영 짧게 들어옵니다. 이동하면서 네, 배윤아 득점. 아, 완전히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지금 정호영 선수가 서브를 구사했어요. 그러면서 외발 이동 공격을 가자마자 그 사각지대 페인트를 짧게 구사한 것은 정호영 선수가 수비를 받지 못하는 그 짧은 페인트. 아, 그걸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아, 진짜 뭐 천재는 다 계획이 있군요. 세트포인트의 도로공사 바깥으로 나갑니다. 서브 범실. 1, 2세트를 뺏겼던 김종민 감독 3세트 승리까지 한 점. 그러나 작전 시간을 부릅니다. 야야 지금 뭐 김종민 감독이 뭐 작전 타임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자 메가 선수의 서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전 텀에서도 한번 메가가 한번 차단 됐었잖아요. 작전 시간 때. 네. 자 메가 선수가 서브 지금 현재 2득점이 있고요. 네. 서브 5위의 메가 범실 없이 짧게 들어간 서브 중앙에 배윤아 블록아웃 그리고 또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1, 2세트를 모두 뺏겼던 도로공사인데 3세트는 25대 20 도로공사가 승리하면서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는 초반부터 도로공사가 그 리드를 잡으면서 그 리드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일단 뭐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면서 블록킹에서 도움을 줬고 부키리치 선수가 그전 세트와 다르게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승점을 위해선 양 팀에게 가장 중요한 4세트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다 왔어? 응, 나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나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배달. NH오란뱅크.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살처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가입자 수가 잠실 야구장을 229번 채우고도 남을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1세트와 2세트는 정관장의 승리, 3세트는 도로공사가 25대 20으로 승리했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3세트 선발 전세한 선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다소 좀 떨어지지만 뭐 공격과 블록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뭐 전세한 선수가 들어가서 득점을 해준다면 김종민 감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풍통이 트이거든요. 그렇죠. 과감한 공격도 빛났었고요. 그리고 뭐 단독으로 잡아냈던 블록킹 득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이 블록킹이었죠. 맞습니다. 네. 대가를 잡아냈었던 전세한의 블록킹도 돋보였던 3세트였습니다. 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부키리치도 3세트에 살아났었고 이제 4세트에 임하겠는데 4세트 첫 서브가 전세한이군요. 맞습니다. 전세한 선수가 3세트에 4득점을 했고 블록킹이 2득점 포함해서요. 네. 세트 스코어는 2대1. 정관장이 한 세트를 더 앞서고 있고 도로공사의 서브로 4세트 시작합니다. 속공으로 득점. 정호영. 다른 경기보다 이 정관장의 정호영, 박은진 선수의 득점이 많이 지금은 떨어져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을 뭐 지금 염혜선 세터도 4세트에 초반부터 사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호영이 7득점, 박은진이 3득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거기에 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염혜선 서브. 전세하죠. 다마차 블록킹! 완벽하게 그냥 쓸어 담았네요. 네. 네. 자, 오늘 블록킹에서는 정관장이 도롱사보다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자, 지금 4세트 시작할 때 아주 좋은 블록킹 나왔습니다. 예, 정관장이 블록킹 4개 그리고 9개의 도롱사입니다. 염혜선 서브 다시 전세한 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부키리치 득점. 네. 자, 지금 시킥성으로 빠르게 잘 밀어줬고 그러면서 미들이 미쳐 따라오지 못하는 그 공간 잘 이용했습니다. 네. 부키리치가 1세트 초중반까지 아주 좋았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3세트 때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3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60%니까 많이 올렸죠. 예. 지하 쪽으로 갔고 파이크! 범실인가요? 나갔군요. 자, 지하 선수가 받고 들어가는 어떤 타이밍에서 염혜선 세터가 조금 그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급해요. 예. 자, 손과 손 사이로 지나가죠. 2대2 동점. 김세빈 서브. 속공 정어요. 많이 쓰는군요. 뭐 염혜선 선수가 그 세트 딱 들어갈 때 속공을 사용하면 내가 속공을 그 전에 좀 많이 사용을 안 했구나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다 상대가 좀 캐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박은진 선수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공격 점유율이 2%가 안 돼요. 네. 지하의 서브 계속 전세한 쪽으로 갑니다. 부키리치 크게 뛰었고 2점. 다시 만납니다. 득점 성공. 네. 자, 이윤정 선수가 부키리치 선수 잘 빼줬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선수도 미리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미리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미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역으로 보내버리면 이건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네. 강하차의 서브. 네, 이것을 놓치지 않는 배우다. 네.
그 3세트에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공사가 서브 공략이 좋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지아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나카의 역시 날카로운 서브. 어렵게 어렵게 일단은 살았어요. 절반 이상의 성공. 부케리시 폭격입니다. 그렇죠. 뭐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금 뭐 사이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죠. 3세트 리시브 효율에서 지아 선수가 12.5%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예. 하나 차에서 뭐 다시 이소영도 흔들렸고. 이소영이 이걸 처리하는군요. 자, 빠른 발로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득점이 안 나면 사실상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본인이 잘 못 받은 리시브를 해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정호영 서브. 자, 전체가 흔들렸고. 배우나가. 자, 밀어 때렸는데요. 자, 판정이 그냥 나갔다는 판정. 네. 이윤정 세터가 강력하게 블로크 터치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손끝을 보고 정확하게 쳐낸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그죠? 자, 높이는 잘 잡혔거든요. 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심도 선수들의 어떤 표정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박은진 선수와 모든 선수들이 돌아서면서 안 맞았어 하고 딱 나가는데 쉽지 않아요. 주심 부심도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힘들어요. 넷 맞고 들어간 서브. 속공으로 박은진 득점. 네. 자, 뭐 박은진, 정호영 적극적으로 지금 4세트에 점유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신기한 게 장소연 의원이 시작하자마자 염혜선 선수가 속공 바로 쓴다는 건 앞으로 쓴다는 거를 그 머릿속으로 예측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막았다. 사실 배우나가 이거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막히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소연 선수가 늦게 따라 떴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어느덧 6대6 동점. 야, 뭐든지 그래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상대에게 읽혀요. 네, 맞아요. 메가 서브. 전세안. 받아오르는 노란. 메가 공격. 전세안 1인 블록킹 다시 넘어갑니다. 이소영의 스파이크 다시 어택 커버. 이번에 어디? 메가 전세안. 아하. 이거 메가가 부담 느꼈군요. 자, 부담도 느낀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메가 선수가 본인이 들어오는 어떤 정상적인 그 공격이 안 됐거든요. 예. 자, 상당히 좀 짧았어요. 네. 저는 전세안에게 몇 번 막혀서 부담을 느끼죠. 부담도 했는데.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7대6 한 점을 앞서는 도로공사. 지아가 잘 잡고 이소영의 스파이크 정확히 떨어집니다. 자, 지금 정관장이 지금 염혜선 세터가 속공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리시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리시브가 지금 원활하게 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만약에 리시브가 된다 하면 지금 속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7대7 동점. 가장 팽팽한 4세트. 전세안, 이윤정, 다시 전세안 어택 커버. 타나차 전세안 올렸고 부키리치 메가 수비. 시야가 짧게 봅니다만 전세안도 짧게 다시 만듭니다. 전세안 다시 갑니다. 노란 입에 또 맞고 시야 쪽 위어브로킹 그러나 맞고 나갑니다. 자, 노란 선수가 그 왼쪽의 역동작의 수비를 잘해줬네요. 네, 팽팽한 4세트 8대7 정관장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S. 승점 한 점 한 점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 5라운드 그리고 남은 6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4세트는 뭐 양 팀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어떤 그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사실 도로가 조금 앞서다가 지금 정관장이 8점을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예. 8대 7로 한 점 앞서고 있는 고이즈 감독의 정관장입니다. 지금 전세한 선수 쪽으로 공이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좀 공격의 득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소영 서브 서디로 역시 전세한 쪽. 부키리치 메가 맞고 나갑니다. 네, 동점. 좋습니다. 네. 상당히 뭐 과감하게 때리기도 하고 사실 뭐 전세한 선수 쪽에 득점이 나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쪽에 염혜선 세터가 있잖아요. 네. 저 여기서 득점이 안 나면 그 부담은 부키리치가 고스란히 안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부담을 뚫어내면서 득점을 했던 부키리치. 자, 지아가 약간 흔들렸고요. 파이크 지아. 자, 지아 선수가 자, 리시브에서 좀 다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공격이 만약에 득점이 난다면 본인 스스로 또 그 리듬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박은진 서브. 하나 차 흔들립니다. 부키리치 2단. 하나 차가 넘긴 볼. 9대8에서 동점을 만든 타나차. 그렇죠. 자, 이쪽에 왼쪽에서의 디그가 되면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좀 득점이 나야지 일단 그 공격에 대한 어떤 갈증이 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메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대9 동점. 전세한 서브. 염혜선이 지하 쪽으로 전세한 받았어요. 부키리치 득점. 부키리치. 네. 자, 그러면서 뭐 결국 이 도로공사가 가장 그 답답한 것이 수비는 되는데 결정력의 싸움에서 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걸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기술적인 것보다 왜 계속 벤치에서 왜 천천히 하겠어? 이게 뭔가 쫓기듯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받는 것부터 올리는 거, 공격 출발하는 거, 블록킹하는 거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듬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로 알아. 자, 전체적으로 좀 서두르지 말고 좀 차분히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하 선수가 때릴 때는 그 사이 공간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도로공사가 가운데 수비가 오른쪽으로 돌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하 선수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전체 안에 서두. 자, 스파이크가 자 수비가 됐고 유어블로킹. 부키리치! 자, 3세트부터 완전히 부키리치, 스러운 부키리치. 그러니까 부키리치 선수가 거기 있기도 하고 또 블로킹이 또 앞에 염혜선 세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유은정 선수가 선택을 잘해주네요. 네. 자, 거기에 또 보답을 하고 있는 부키리치고요. 그렇죠. 자, 지하 선수 이동 시간차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좋습니다. 네. 지하 맞고, 자, 염혜선 어디로? 그렇죠. 지하! 좋았는데 타나차에게 막히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죠. 완전히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볼 끝을 조금 높여줘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타점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 나이스 블로킹이고요. 타나차의 블로킹 득점. 전세한 서브. 이소영이 받고 백토스로 메가 뚫어냅니다. 메가 19 득점. 자, 다소 지금 주춤하고 있던 메가 선수에게 바로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코트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관장이 그렇게 서두르는 느낌은 없는데 네. 선수들이 약간은 좀 다운돼 있어요. 좀 코트를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한송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세한 어렵게 임명호 부키리치 지금은 네. 나갔군요. 자 김종민 감독 비디오 판도 요청 네. 부키리치 선수에게 확인해보는데 그냥 가나봐요. 예. 네. 일단은 보죠. 링클링으로 네. 우리끼리 봤을 때 어땠을까요? 부키리치 선수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주네요. 다시 부키리치 블록크 맞고 해냈어요. 아하. 자 다치면 안 되죠. 자 부키리치 선수가 뭐 지금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같이 동시에 보면서 노란 선수가 정확하게 못 잡아냈네요. 그렇습니다. 김세민 서브. 자, 노란이 뒷걸음질. 한송이 2단 시야 스파이크 척으로나 전세안 받고 부키리치 그로나 한송이 존재감을 뽐내는 한송이입니다. 아 지금 뭐 부키리치 선수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한송이 선수가 정확하게 거기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한송이죠. 자 뭐 베테랑이기 때문에 경기를 잃는 거죠. 네. 지아가 동점을 만드는 서브에이스. 아 정말 중요한 4세트 박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잘 버텨왔던 도로공사인데 지아 선수, 메가 선수가 득점이 서브 득점이 나오면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정관장이에요. 예, 작전 시간의 도로공사입니다. 아 옆에서. 자, 홍규 한번 카바 같이 봐야지. 누구야, 놀고 있어. 가. 알았지. 가자. 자, 리시브의 점수를 주기도 했고 또 지아 선수이기 때문에 흐름을 끊었고요. 그러니까 뭐 김정민 감독은 그런 거예요. 이전에 뭐 부키리치 선수가 한번 걸렸잖아요. 네. 그런 데서 어떤 커버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리시브의 4세트 정관장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세안이 지하 서브 때 한번 당했었고요. 지하가 전세안에게 또 갈까요? 어디로? 임명웅이 정확히 맞고 부키리치가 끊습니다. 자, 부키리치 뭐 3세트부터 성공률이 상당히 높더니 4세트에도 뭐 성공률이 7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완벽하게 딱 죽이면서 스펀지처럼 네. 자, 완전하게 잘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4-13 타나스차 서브 지하 받았고 선수는 파이크 끌었습니다. 자, 지금 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득점 난 이후에 코트를 막 크게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들도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특히 그전 한송이 선수가 이제 블로킹 이후에 큰 세러머니를 좀 했었거든요. 네. 서브 한송이. 한학차가 받고 부키리치 이소영이 정확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영이 이것을 배우나가 막는군요. 양팀의 국내 에이스끼리의 대결에서 발리나의 블로킹입니다. 자, 뭐 정확하게 오버블로킹이 됐기도 했고 일단 뭐 염혜선 선수의 토스 연결의 미스라고 볼 수 있죠. 네. 15-14 부키리치 서브. 언더 토스로 박은진. 메가 머리 맞고 네. 나갑니다. 전세한 이마를 크게 맞고 웃으면서 아파합니다. 자, 디그 이후에 공격이라든지 지금 리시브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메가 선수가 아주 성공률 높게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예. 메가 서브 정확한 리시브 임명호 부키리치 성공 스펀지 인간 임명호 리베로
4세트 16-15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세트 스코어 2-1로 정관장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4세트는 점수 차이가 뭐 살얼음판 승부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한 점씩 주고받다가 리드를 했다가 리드를 뺏겼다가 그런 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복을 입은 분들 오늘 좀 더 화려한 그런 응원이 많은데요. 네. 지금 뭐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다 꽉 들어차 있습니다. 16-15 도로공사. 자, 이소영이 강타 스파이크. 자, 주심은 나갔다는 판정. 네. 자, 고이진 감독은 막 확신을 하는데요. 비디오 판독 네. 요청. 정관장 팀에서 블록과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동점이 되느냐 두 점차가 되느냐 고이진 감독의 눈. 자, 윤정 선수와 김종민 감독 간의 그 웃음에 대한 어떤 의미일까요? 예. 네. 아, 이래서 웃었군요. 네. 자, 이미 뭐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판정이 결과가 나기 전에 서로 간의 그 눈빛 교환을 하면서 예. 네. 자, 고이드 감독의 눈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아, 이 웃음이죠. 네. 네. 혹시나 화면에 잘 안 보이기를 바랐던 그런 웃음이기도 있을 네. 수도 있겠고요. 16-16 동점. 아니, 리테터가 들어와 있는 정관장. 전시한 스파이크, 유브로킹. 정관장, 앞설 수 있는 기회. 앞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타나차 수비. 임명 올렸고. 전세현 전타, 내가 아니림, 야 전세현! 아, 이건 정관장의 첫 번째 받는 것에서부터 이미 오류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너무 길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아니림 세터도 지금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걸 전세현 선수가 잘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림 빠졌고 염혜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17-16 도로공사. 이윤정 세터 낮게 들어간 서브. 지아가 바꾸 스파이크 성공 동점. 네. 자, 비록 뭐 완벽한 리시브는 아니지만 본인이 받고 때렸을 때 어떤 좋은 리듬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지아 선수입니다. 예. 자, 워낙 뭐 외국인 선수인데 아웃사이드 히터잖아요. 네. 받고 때리는 것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뭐 많은 부담이 있는데도 그 리듬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세트 동점 17-17. 김명옥이 정확히 맞고 전세현 대각선을 받아 올리는 이소영. 지하의 스파이크! 임명호가 끝나갑니다. 역전 정관장. 자, 이런 디그 이후에 결정을 지어줄 때 선수들 간에 서로 응집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상당히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고요. 네. 자, 반면에 지금 박은진 선수는 임명호 선수를 좀 피해줘야 됩니다. 네. 임명옥 타나차, 전세현 리시브 라인. 박은진 서브, 임명옥 쪽으로 갔어요. 타나차 포인트! 네. 동점 만든 도로공사. 자, 빠르게 때려냈기 때문에 사이 공간이 열렸고요. 네. 사실 뭐 한성희 선수도 미리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자, 타나차 선수가 자, 상당히 4세트 아주 중요한 18-18. 그리고 3세트부터 아주 좋은 활약 선발 출전한 전세현 서브. 중요한 서브 전세현. 중요한 서브! 아하! 아, 중요한 서브라고 말씀을 드렸고 3세트, 4세트 선발 출전한 전세안인데 이게 걸리는군요. 양 팀 지금 다 똑같아요. 어느 한 점도 지금 중요하지 않은 점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그만큼 이 범실 하나하나에 이 4세트의 어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18, 이제 한 점을 앞서가는 정관장입니다. 염혜선. 이예림 어렵게 그냥 넘깁니다. 메가 붙었는데요. 득점 메가. 그러니까 정관장이 무엇보다도 이소영, 지아, 메가 이 큰 공격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듬이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봐.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자, 서브 미사지. 뭐 미사하면 진다고. 네. 왜 자신 있게 못 해? 앞에 그렇게 쳐버리면. 야. 가야 가야 가야. 확실하게 하라고. 자신 있게 공격도 네. 확실하게 해라. 네. 어? 아! 아, 결국 뭐 하나하나 주고받고 있는데 그 서브 범실 하나 하면서 2점 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 감독도 선수들에게 좀 자신 있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아무리 자신 있게 하라고 해도 선수 스스로가 내가 좀 과감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배짱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어느덧 2점 앞선 정관장 20대 18. 하나 차가 받았습니다. 부키니치 안쪽이에요. 이거 나갔으면 도로공사 큰일 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점수가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잘 끊어졌죠. 예. 자, 김종민 감독이 방금 전에 자신 있게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이예은 선수의 투입의 서브는 진짜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나 이전에 범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예은 선수가 과감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이예은 서브 지하 쪽 상대를 좀 흔들었고 메가의 스파이크 배윤아가 동점을 만드는 블로킹. 야, 배윤아 선수가 선택을 잘했고요. 네. 너무 메가 선수가 정직하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알잖아. 알잖아.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밀어버려야지. 다시 지금 같이 짧은 거 잡아주고. 해선아, 리시브가 빨리 올 거 대비해야 돼. 그 다음에 옆에서도 준비해주고. 자, 메가 선수가 제가 뭐 정직하게 때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지금 이 공격의 타법이 뭐냐면 아주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타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이진 감독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하 선수도 괜찮고요. 이예은 서브 다시 갑니다. 아, 다시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맞고 나갑니다. 맞고 나가네요. 브로커 네. 메가의 득점. 야, 상당히 지금 메가 선수 쪽에서 득점이 안 났다면 야, 이건 배윤아 선수 손에 맞고 나갔네요. 그렇죠. 네. 배윤아 블록아웃. 21대20 이제 정말 범실 하나 하면 타격이 큰 양팀이네요. 서브에이스 지하의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지하도 기뻐하고 고인희 감독도 몸을 쓰면서 기뻐합니다. 야, 아, 이 중요한 네. 서브에이스. 아, 지금 이 서브 득점은 상당히 커 보이네요. 네. 네. 야, 각도가 완전히 라인 쪽에 물렸습니다. 그렇죠. 아, 이 순간 네. 지하 어머니께서 잘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 차가 잘 받고 이제 추격을 해야 하는 부키니치. 이것이 연속 나가면서 23대20. 아, 이렇게 도로공사가 막판에 좀 흔들립니다. 아, 그러게요. 사실 뭐 전세현 선수가 서브 범실하면서 약간은 좀 벌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배윤아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정관적 쪽에서 더 불안했는데 지하 선수의 그 서브 득점 상당히 컸습니다. 23대20 승점 석점 확보를 위해서 두 점 남아있는 정관장 지하의 과감한 서브 임명욱 정확히 받고 부키니치. 지하 나갔어요. 그리고 이소영 이곳에 있습니다. 딸 보면서 기뻐할 듯 보이지 않아도 보여요. 지하의 득점포 멋진 수비입니다. 이 막판에 밀어붙이는 그 강한 힘. 네. 특히 이 지하 선수의 이 허슬 플레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소영의 득점 매치 포인트 정관장 승점 석점까지 한 점 남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매치 포인트가 돼버렸네요. 맞아요.
강한 서브, 강한 서브. 몰려있는 도로공사. 강한 차중 점수도. 뭐 도로공사는 이렇게 안 끝나죠.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드업을 시키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은 떨어뜨렸는데, 자 정관장이 마무리를 하나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정관장 3위 GS 칼텍스와의 승점 차는 4점 차. 승리하면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상하게 밀어넣기 득점 성공. 결국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설 연휴 맞대결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면서 정관장 승점 석점 확보. 이제 3위 GS 칼텍스에게 승점 1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오늘도 이 정관장이 그 세 명의 선수가 지금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완벽한 삼각편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특히 오늘 뭐 1세트, 2세트를 이기는데 이 메가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해줬던 그 메가 선수고 후반부의 어떤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뭐 메가 지하의 쌍포에다가 이소영까지 4라운드에 합류하면서 삼각편대가 이뤄졌고 4라운드 이소영 합류 이후에는 팀이 이제는 7승 3패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두 외국인 선수의 공격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수비라든지 리시브 그 연결 이런 살리꾼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이소영 선수고요. 네. 자, 반면에 도로공사 오늘 뭐 상당히 뭐 세트를 하나를 잡아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4세트 그 후반에 어떤 그런 뒷심에서 좀 밀렸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3대 1로 정관장의 승리. 오늘 만약에 4세트를 뺏겼으면 승점 석점을 온전히 못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승점에서 마지막에 그 한두 점 차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정관장이 오늘 벌써 selamat menang pertandingan hari. Alhamdulillah hari ini senang. Terus bisa dikasih main yang kompak hari ini meskipun dari awal kita tergesa-gesa mungkin ya di akhir kita bisa mengatasinya. Terus terima kasih untuk para staff semuanya, para pemain juga. Terima kasih juga penonton yang ada di sini. 오늘 매우 기쁩니다. 사실 처음에는 약간 삐그덕삐그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모든 팀원분들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히 더 기뻤을 점이 팀이 흔들릴 때마다 득점을 메가 선수가 해줬습니다. 이 상황마다 어떻게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까? 뭐긴 dapat arahan dari pelatih juga kan meskipun kita gak fokus atau sedikit tergoyah pasti pelatih pada ngasih feedback ke kita. Terima kasih juga buat para pelatih udah ngasih semua feedbacknya buat kita. 저희 팀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주시는 피드백이랑 이렇게 방향성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메가 선수 더 좋아진 점이 이제 공격에서 강약 조절도 잘 되는 게 인상적입니다. 스스로 배구의 맛을 더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느낍니까? Bola-bola lebih kencang. Tentunya dengan latihan, terima kasih juga para pelatih yang udah ngasih latihan tambahan ke aku atau ke Cia mungkin lebih banyak, lebih porsinya. Karena aku tahu ini tanggung jawab juga kan di sini main, tapi nggak apa-apa. Aku senang karena ada hasilnya di pertandingan. 네, 일단 추가적인 훈련이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코치님 분들께서 저와 이렇게 지아한테 추가적인 이렇게 추가 훈련을 해주심으로써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메가 선수가 득점을 올릴 때마다 메가 선수의 팬들도 함께 일어나서 춤을 췄거든요. 이 봄배구에 대한 희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해본다면요. Terima kasih buat semua penggemar saya, penggemar tim Chung Kwanjang. Terima kasih sudah datang ke sini. Terima kasih orang-orang Indonesia juga yang datang ke sini. Terima kasih orang-orang Korea yang sudah dukung kita. Doain kita terus ya sampai akhir season ini. 저의 팬분들 그리고 저희 팀의 팬분들 그리고 모든 한국 분들 그리고 모든 인도네시아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시즌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인데요. 메가 선수의 가족들에게 한마디 보내본다면요. 인도네시아. Bagi yang merayakan hari raya tahun baru ya, hari tahun baru Imlek ya. Imlek, semoga berbahagia terus.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설날을 임렉이라고 하는데 임렉을 위해서 모든 분들께 계속 행복한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네,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가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메가 선수 뭐 승리.